자, 트럼프 시대의 이제 반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기업의 여파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는데, 반도체 중에서는 요즘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단체창에서도 엔비디아 주가부터 해서 다 오르고 있는데, 갑비디아라고도 불리잖아요. 이게 주가 상승률이 올해만 해도 150%가 넘었던데, 어떻게 이 엔비디아에 이렇게 시장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도체 시장 전체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이제 결국에는 IT 산업이 그동안 한동안 좀 외면을 받았던 그렇죠. 주식 시장에서는 네네. 특히 이제 2차 전지가 한참 좋을 때는 반도체 쪽은 완전히 관심이 없었던 없었죠. 쪽이었었는데 네.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캐즘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네. 2차 전지 실적들이 부진하고 전기차 판매량 인도량도 좀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주가도 굉장히 폭락을 했고요. 네. 그때 마침 HBM이라는 구원 등판이 한국 주식을 놓고 봤고 결국에 HBM이라는 것에 이끌고 있는 수혈 이끌는 원동력이 결국에 엔비디아의 칩셋들, AI 인공지능 반도체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스타의 출현을 갈망하던 주식 시장에서는 네. AI라는 것들이 구세주같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그 단순히 기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여지껏 보면 매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네. 늘 기대치를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당장 짧게 단기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긴 텀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쪽이 아닐까 AI가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AI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이제 수혜를 누리는 기업이 엔비디아다 보니까 엔비디아 쪽으로 쏠림 현상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들이 올 그전까지 전혀 안 그랬는데 올해 1월부터는 엔비디아의 주가 동향하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동조화가 되는 현상이 네.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날 밤에 미국 주식시장 보고 나면 오늘 아침에 내가 하이닉스 팔찌 살지를 알 수 그렇죠. 있는 네. 그 정도까지도 굉장히 동조화율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러다 지금 최근에 지금 사실은 잠깐 장중에 시가총액 1위를 한 적은 있었지만 네. 종가 기준으로 1위를 한 건 이제 최근에 며칠 최근에 동안에 이루어진 네.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저희들 블랙 먼데이 하면서 폭락하면서 엔비디아도 또 하락폭이 굉장히 커진 했었고요. 네. 그런 반면에 다시 올라가는 측면에서 애플은 사실 요즘도 조금 하락세에 잠깐 있는 상황 가운데 엔비디아에는 며칠 동안 굉장히 또 치고 올라가면서 역전된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주식 측면에서 보면 마냥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다 인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거고 이제 4분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4분기 가이던스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3분기 대비 한 8.3% 증가하는 가이던스 제출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호황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반도체 그러니까 연간 산업으로 보면 성수기로 진입을 3분기, 4분기 성수기인데 네. 성수기를 진입하는 것 치고는 매출 가이던스가 증가폭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실망하면서 이틀 연속 폭락을 했던 것들 저희가 경험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4분기 실적까지 다시 나오고 이제 다음 분기 발적이 나오면은 원래 가이던스보다 또 아웃퍼폼을 하게 되면은 강세가 한동안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가이던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단순히 수치적인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신제품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고객들의 수요와 수주 상황이 어떤지 수주.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CEO가 됐든지 아니면은 뭐 CFO가 됐든지 발표를 할 거거든요. 네. 그 어나운스에 따라서 주관적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근데 시가총액 1위라는 무게는 왕관의 무게라는 거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가볍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총 1위라는가 올라서는 순간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계 심리가 많이 발동을 합니다. 특히 큰 손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높아졌다 생각하면 슬슬 네. 포트폴리오를 또한 재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네. 한참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주요 투자 그룹들이 네. 내년도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국가별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일단 그게 먼저 결정되죠. 미국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높일 거냐. 네. 그다음에 거기서 IT 섹터에 대한 걸 높일 거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주식 섹터의 비중을 높이 가져갈 거냐. 그게 발전되면 엔비디아의 포트폴리오를 현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은 돈을 빼야 될 거예요. 아마도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서 네. 그러면 결국에는 현 시가총액 올라간 걸 반영해서도 좀 더 사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비중 확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조정들이 근데 단순히 주식시장만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환율도 볼 것이고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글로벌 여러 동향 지경학적인 상황들 다 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11월 12월 중에는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어서 네. 지금의 랠리와 지금 떨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크게 너무 신경 쓰진 마시고 내년 1월부터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끝나고 나서가 이제 큰 손들의 무브먼트가 이제 네.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좀 한번 보시면서
나의 약간 속도 조절 같은 네. 것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의 방향성을 봐라. 그럼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얼마 전에 인텔을 밀어내고 다우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맞아요. 저는 그 소식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단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 전통의 강자였던 인텔과 엔비디아 어떻게 보면 지금의 반도체 시장을 좀 보여주는 약간의 씁쓸함도 들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엔비디아도 처음부터 막 대단한 회사는 아니었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맨 처음에 그 뿌리는 AMD에서 시작됩니다. 네. 젠슨 황도 AMD 엔지니어 출신이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도 보면 협업하는 과정에서 AMD 자회사들을 많이 인수를 하면서 네. 설계 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보면은 보통 우리들이 이제 히스토리를 쭉 보면은 그동안 커온 과정들을 보이는데 네. 엔비디아만큼 많은 M&A를 해서 성장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거의 1년에도 몇 건씩 크고 작은 M&A를 하면서 네. 거의 사실은 스타트업들의 인수를 통해서 커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이 잘못하면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업 문화도 상이하고 네. 그다음에 기껏 인수를 했는데 조직에 적응을 못하면 다시 또 나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보니스트로도 스타트업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생리를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라 생각하고 네. 공동 창업 3인방들이 다 어떤 스타트업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었었거든요. 네. 또 엔지니어 출신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국의 그런 스타트업 생리들 그다음 투자자들의 마인드 같은 것들을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끊임없이 투자를 받고 M&A를 하면서 네. 성장을 해왔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같이 엔비디아가 뭐 AI의 대명사가 됐던 건 몇 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엔비디아에는 그래픽 카드 칩셋을 네.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미 엔비디아를 알고 있었어요. 네. 게이밍 노트북이나 PC는 대부분 다 엔비디아의 어떤 그 칩셋을 쓰지 않으면 네. 그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아서 지포스 인증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라벨이 붙어있는 걸 무조건 사야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프로세스랑 협업을 통해서 기준을 같이 맞춰가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텔, AMD와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하면서 왜냐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스랑 호환이 안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뢰 입장에서 계속 커왔던 거죠. 엔비디아는. 그래픽 칩셋인데 이거는 사실은 AMD가 나중에 인수했지만 ATI라는 또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기 네. 때문에 경쟁하면서 계속 커왔던 건데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의뢰 입장에서 갑의 입장으로 변모하게 됐던 것들이 최근 2, 3년 정도. 네. AI 시장이 크면서 근데 저는 엔비디아는 구글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는 사실은 그래픽 칩셋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GPU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마이크로 프로세서 업체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2016년도에 알파고가 이세돌과 바둑에서 완승을 하면서 그때 GPU를 활용한 게 바로 알파고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 개인가 2만 개 정도의 GPU를 병렬로 연결을 했을 때 그 프로세서를 가지고 이세돌 상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네. 이세돌을 꺾은 건데 그러면서 아마도 엔비디아가 GPU를 활용한 AI 시장의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 그래픽용으로 네. 개발해왔던 것들을 이제 슬슬 그 또 이제 약간 암페어라는 아키텍처를 도입하면서 AI 쪽으로 전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 본격적으로 AI 칩셋이 나오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돼요. 3년 정도 될까 말까. 시장을 잘 봤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알파고가 아니었으면은 모르겠어요. 뭐 그거 아니어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2016년은 굉장히 이전이거든요. 그쵸, 전환의 시점은 분명히 됐을 그때 분명히 CPU보다 GPU가 AI 초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GPU를 활용한 AI 쪽에서 굉장히 R&D 쪽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초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80-90%를 장악하는 결과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